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영등포구 소기업 소상공인회의 제4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채민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뭐 대외 협력을 위한 그런 부서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걸 분리해서 회원 상호 간에 어떤 정보 교류를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인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엄마, 아빠와 따님이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안 계시네요 하고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저도 사장인데요 해서 제가 이제 큰 웃음을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따님이지만 당당하게 나도 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리고 음식이 정갈하고 가짓수는 많지 않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끌리는 그런 음식이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영등포 물레동에서 초탕집 운영하고 있는 최익근 오라고 합니다. 저는 안주인 임정자입니다. 저는 막내딸 최나은입니다. 저는 되게 오래됐죠. 제가 29살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환갑이거든요. 61년생. 그러니까 지금 30년 넘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안사람이 합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딸이 합류하게 된 케이스인데 맨 처음에 저 혼자 시작한 건 삼계탕 전문점으로 한 10년 가까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그때는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89년도에 오픈해가지고 96년까지 했는데 이제 욕심이 좀 생겨서 큰 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외곽에다가 가든을 차린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이제 IMF하고 딱 연결이 돼가지고 제 또래 세대들이 이게 겪어온 그 과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크게 엄청 손해봤죠. 그동안 벌은 거 거기서 다 날리다시피. 예, 그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쓴맛을 봤죠. 그때 이제 가든 하면서 안 사람이 합류하게 된 거예요. 예, 그때는 뭐 이제 남은 게 없으니까 뭐 재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애들은 뭐 한참 커가지고 돈 많이 들어간 상황이니까 이제 직장생활 시작한 거예요. 안사람하고 저하고 뭐 할 줄 아는 거는 이제 음식이니까 이제 조리실장 둘 다 조리실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자격증도 다 있는 상태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 가까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안정적으로 애들 교육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야 이제 나이 더 먹기 전에 한번 우리 일을 또 해보자. 그러니까 안사람 처형이 이 정선에서 크게 농장을 해요. 곤드레가 뭐 또 된장 그런 걸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움을 많이 받았죠. 가서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는 거예요. 처음 먹어보니까 이게 야 이건 진짜 되겠다. 처형이 추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여의도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또 하다 보니까 계속 내리막이더라고요. 시류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소상공인한테는 되게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지난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 뭐 경제적인 거, 저희가 시류를 못 따라간 것도 크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뭐 나만 어려우면 이해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8년 했나 봐요. 8년. 8년 하니까 돈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고 또 굉장히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막 받고 막 이제 그러니까 덜컥 내가 이제 주방을 책임져야 되는데 입원한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아예 판단했죠. 은연해가지고 그만하자. 그만하고 이제 접자. 그래가지고 거기 접고 몸 좀 추스리고 한두 달. 또 직장에 어떻게 해요. 뭐 애들 뭐 다 키워놨다고 해도 우리 둘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또 뻗치다가 또 이제 야 이상하게 욕심이 자꾸 생겨요. 장사하던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거를 이제 규모를 작게 하자 이제는. 이 결론이 이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제일 대표적인 게 곤드레 추어탕이 제일 대표적이고 곤드레 추어탕에 맛보기 수육이 포함되어 1인당 3쪽씩 들어가지고 그게 제일 대표 메뉴고요. 저희 그다음에 제일 나가는 게 저 돼지고기 수육. 돼지고기 수육을 맛보기를 드리니까 손님들이 이거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많이 찾고요. 그 많이 찬 그거 다음에 나가는 게 추어튀김. 추어튀김도 많이 나가요. 그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가요. 게절장아찌는 저희가 반찬으로 드리니까 그 맛보고서 이거 맛있다고 해가지고 많이들 사가셔요. 종갓집이에요, 저희 친정이. 그래서 엄마가 전라도 분이시고 그래서 음식을 아주 잘하셨어요. 주변에 평판도 좋으시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하시는 거 보고 옆에서 이제 많이 도와드리면서 좀 음식점 이 영업한 거는 아빠가 이제 그 가든 영업할 때 워낙 규모가 있으니까 자격증 같은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은 정식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식 조리사 뭐 양식 조리사 그런 거 다 이제 터득했고 그리고 이제 언니가 또 음식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 처형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 네, 언니한테 음식을 좀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엄마랑 언니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학원에서 요리사한테 뭐 직접 배운 것도 있지만 집에서 배우는 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추어탕을 엄청 잘 끓이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추어탕을 늘상 먹었기 때문에 되게 익숙한 음식이지만 저는 되게 싫어했어요. 저는 되게 싫어하고 그 징그러워서 안 먹었는데 장모님이 해준 거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선입관이죠, 선입관. 엄청 맛있더라고요. 이 내가 처음 먹어본 거는 이제 미꾸라지가 눈에 보이는 거, 이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징그러웠는데 이 가니까 아우 그거 그 맛은 또 된장이 좋으니까 깊은 맛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근데 또 처형 쪽에서 그 보통 시래기 넣고 하잖아요. 우거지 넣는 집도 있고 근데 그쪽 원래 그 정성 음식이니까 곤드레가 그걸 넣고 한번 끓여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곤드레 밥 할 때 여의도에서 그 사이드 메뉴로 좀 넣어봤어요. 근데 어우 막 메뉴에도 안 넣는데 저기 자기들끼리 입소문을 내가지고 그게 그냥 막 그냥 매출의 반 정도 막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즈음에 그래가지고 다음에 우리 뭘 하든 간에 이거로 하자. 다음에는 한 가지만. 근데 이제 지금 가게 보시다시피 조그마하니까 메뉴 여러 가지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주방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하게 된 거죠. 또 우리가 또 자신이 있으니까. 미꾸라지는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 살아있는 거 물 빼서 소금으로 그냥 뭐 소금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서 이제 진을 좀 빼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딴 집하고 좀 다르게 한다 하면 거기다 약간 식초를 조금 넣고 헹궈요. 그러면 그 비린내가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은 좀 비린내가 좀 난다는 얘기는 없어요. 곤드레 나물 자체가 또 그 생선 비린내 같은 걸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미꾸라지 삶을 때 글쎄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운 거는 저희는 들기름을 좀 넣고 삶아요. 들기름 뭐 생강이나 후추 같은 건 기본적으로 넣을 테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잡내도 잡아주면서 비린내도 안 나고 그 미꾸라지 특유의 흙내라 있잖아요, 흙내. 그런 것도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좀 놔줘야 돼요. 그럼 이제 진이 다 빠져요. 계절 장아찌 같은 경우는 저희 언니가 이제 정선에서 농장을 하면서 그 야채 같은 거 그리고 뭐 돼지 감자 그런 거 뭐 초석잠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그쪽에서 나는 거를 수시로 보내줘요. 그때그때마다. 근데 처음에는 언니가 장아찌를 해서 보내주면 제가 여기서 이제 판매도 하고 반찬으로 썼는데 그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나 장아찌 같은 경우가 추어탕하고 잘 어울리는 게 추어탕이 약간 좀 느끼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새콤한 그 장아찌류를 같이 먹음으로써 굉장히 좀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저기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맛보기 수육이 나가기 때문에 그 수육하고 또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찬이 장아찌가 또 어울리고 그렇다고 뭐 추어탕 집에서 수육 몇 점 주면서 뭐 상추나 뭐 이런 거 내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아찌가 자연적으로 저희 밥상에 오르게 됐고 반응도 좋고 계절마다도 있고 그때그때 장아찌 할 수 있는 재료는 수없이 많거든요. 모든 야채는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마다 계속 달리해 가고 있어요. 방풍 장아찌 같은 것도 아주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곤드레 나물 또 처음에 나올 때 그때 6월 정도면 이제 곤드레 장아찌 같은 것도 하고 또 머위 나오고 그럴 때 머위도 하고 돼지 감자 장아찌도 하고 그리고 가을에 이제 저 더덕 많이 캘 때는 또 더덕 장아찌도 해요. 아무튼 저는 장아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합니다. 시작되기 직전에 저희가 2월 초에 오픈을 했거든요. 2월 4일 날 오픈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손님 많았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근데 한 보름 정도 그렇게 장사 잘 되고 났는데 그때 뭐 코로나 터지고 한 30명대 딱 되면서부터 그냥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서부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도 재택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재택 들어간 날은 이제 손님들이 확 줄고 재택이 이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이제 또 나오시는 날은 또 바글바글하고 아무튼 지금 완전히 롤러코스터예요. 그냥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코로나 끝나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지금 재택근무가 아예 고착화될까 봐 제일 걱정이에요, 그게. 내가 얘기해야 되나? 원래는 돈이 없어서, 돈이 있었으면 내가 했죠. 근데 돈이 없어서 이런 거 조그만 거 하려고 해도 사실 돈 많이 들어요. 돈 버는 건 없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막내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 똑같이 투자하자. 똑같이 투자해서 수익을 뭐 막내가 계산을 다 하니까 거짓말 할 것도 없고 수익을 똑같이 3등분 하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처음에. 근데 최저시급도 못 가져가지만 생활비는 나와요. 생활비는.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죠? 한 200 몇십만 원 되죠? 월급 받으면. 3시에 최저시급 합하면 얼마예요? 700도 넘어요. 이런 가게에서 700 넘으면은, 근데 원래 목표는, 이거 꾸면 원대했죠, 처음에는. 막. 처음에는, 아, 이게 생각보다 잘할, 이게 계산만 하니까, 야, 이거 한 천만 원도 벌겠는데?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한 보름 장사 해보니까. 실제로 그랬고. 근데, 이렇게 코로나가 커질지 진짜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막 말이 나왔는데, 사스? 사스야 뭐야? 그때는 이제 막 이러다가 끝났잖아요, 그냥. 아, 뭐 그 정도 되겠지? 뭐 그런데 이건 진짜 우리도 처음 경험해 세상이잖아요, 지금.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세상이에요, 지금. 셋이 나누는 건 지금 뭐 생활비 하기 빠듯하니까. 얘는 용돈 정도 받죠, 지금. 용돈. 생존. 그냥 뭐 망하지 않고 한번 버텨보자. 또 우리는 조건이 좋아요. 규모도 작고 나가는 돈도 작고 또 가족끼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또 좋은 시절이 와서 또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하여튼 어떻게 됐든 버텨보자 그런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음식점이 제일 엄마 아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음식점을 해야지 돈을 벌겠다 이런 거. 생각이 없어가지고 아 나도 창업을 하면 돈 좀 벌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옆에서 보고 어깨너머로 보고 그러면서 자금 마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얘는 저기 가든 카페 하는 게 목표예요. 그 왜 이렇게 왜 수목원 같이 이렇게 잘 꾸며놓고 얘도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이제 차를 얘가 담당하는데 맛있어요. 너무 솔직해서 짜증나죠. 네, 진짜 그래서. 나 요리 만드시고 지적도 많이 당하시죠? 아 그럼요. 그럼요. 진짜 많이 당해요. 나는 맛있는데 네. 이상한 맛이 난다 그러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엄청 짜증나죠. 간을 마지막 간을 얘가 봐요. 이제 완성돼가지고 뭐가 됐든 반찬이 됐든 장아찌가 됐든 이 간을 얘가 봐요. 그래야지 확실하니까. 그러면 이제 별 불만이 없어요. 네. 저희도 IMF를 그 가든 하면서 IMF를 겪었거든요.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들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때도 뭐 진짜 아 정말 정말 한 10년 동안 디스크 알아가면서 돈 번 돈이 한 3년 만에 날아가더라고요. 진짜로 거짓말 같이. 근데 그때도 진짜 막 그 안 좋은 생각도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진짜로. 근데 지나고 나니까 또 굉장히 좋은 시절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사는 게 그래요.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뉴스 보면 정말 뭐 요즘에 그 일어나는 일 들으면 눈물 나요, 진짜. 뭐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 심정들은 어떻겠어요, 진짜. 자기 목숨까지 아, 정말 힘들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뭐 다 그렇게 그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됐겠지만 자, 버티다 보면 좋은 날도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힘들내고 우리도 힘들지만 다 같이 힘내서 좋은 시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맛도 있고 건강해지는 곤드레 추어탕 드시러 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할게요. 아, 이게 제일 어렵네.